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2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현 시각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며칠과의 흐름과는 달리 초록불이 많이 보이는데요. 리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위권 코인들 초록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오랜만에 보이는 초록불에 일단 마음 안도하고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리플만 소폭 하락 중인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자세한 가격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소폭의 강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1% 미만의 강세로 거래가 됐는데 현 시각 1.41%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늘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7거래일 그래프를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한 약세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반등을 좀 많이 해주기를 바라보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코인들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그나마 좀 지지를 해주던 리플인데요. 현 시각에는 약보합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이오스, 라이트코인, 테더, 카르다노, 자, 모네로까지 상위 10위권 코인들 모두 상승세고요. 조금 뒤로 가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위까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제트캐시, 지캐시와 테조스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 대부분 분위기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위까지 좀 내려봐도 오늘은 오르는 종목이 내리는 종목보다 훨씬 많죠. 분위기가 오늘 나쁘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 자 조정 거래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낸스, OKEX, 후오비가 나란히 1위와 2위,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순위가 좀 내려갔네요. 14위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거래소들도 저희 조정된 거래량으로 요즘 전해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보고된 거래량 순위로는 어떤 거래소가 거래량이 많은지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맥스와 비트플라이어, 빗썸이 나란히 1위와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인빗도 5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시세가 오늘 대부분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빗썸에서는 좀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제가 1시간 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상승세였는데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1.39%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과 이오스 하락 중이고요. 라이트코인은 강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도 크게 상승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스 코인이 22.33% 오르고 있는데요. 며칠 전 저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이 현재 0.12% 하락 중인데요. 517만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텔라, 에이다, 트론도 강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SV는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오스도 약보합권에서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네요. 자, 뉴스BTC의 기사부터 살펴보면서 오늘의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BTC는 오늘 시장이 어제 폭락에 이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매수 구간에 거의 다다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니지 헤딩 크래프트 마켓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안도 랠리는 현재 상태에서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특히 3,000달러대 중반까지 간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3,5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후 5,000달러까지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시장을 믿고 뛰어드는 사람에게는 좋은 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추락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도 하락을 했죠. 자연스럽게 하락을 했는데 2주 전보다 30% 이상 하락한 코인들이 대부분인데 리플도 이 약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고 비트코인 캐시는 15일 하드포크 이후 사상 최저치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곰과 황소가 싸우는 동안 당분간 박스권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 라는 뉴스BTC의 분석부터 살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4천선에 접어들면서 초기 지지자들이 다시 편을 들고 나섰다라는 기사인데요. CNBC 패스트머니가 암호화폐의 왕이라고 불리는 스미스를 인터뷰를 위해서 섭외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16일 폭락하면서 이런 움직임의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SEC의 ICO 규제나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를 하락 원인으로 꼽았지만 스미스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GI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1920에서 30년대 태어난 부자들은 피델리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를 원하지 암호화폐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규 자금 유입이 없고 충분한 유동성이 없었던 것이 문제이고 그게 여름 내내 가격 안정성을 가져왔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는 모든 훌륭한 아이디어는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면서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95% 하락을 견뎌냈지만 그래서 그때는 주식이라기보다는 암호화폐와 비슷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제는 단연간의 성과로 인해 전통적인 주식으로 돌아왔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전통 금융시장의 침체가 올 거라면서 그때 암호화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덧붙였네요. 암호화폐의 겨울이 오면서 중국 프로젝트들도 테스트를 겪고 있다는 포브스의 기사입니다. 포브스는 지난 7일 엔젤 투자자로 유명한 양닝이라는 사람이 위챗에 남긴 글을 전했는데요. 자, 암호화폐 시장은 거짓말쟁이와 도박꾼들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조용히 떠나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신이 아직 이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뜻. 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가 널리 퍼지면서 그가 만든 프로젝트인 커머스 데이터 커넥션 CDC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 1월 첫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글로벌 소비자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탄생을 했는데 1,000만 토큰이 발행이 됐음은 물론이고 후오비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후오비가 CDC 토큰의 거래가 중지된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토큰 총량이 백서에서 약속된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200만 달러를 잃었고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들, 배드 액터에 의해 컨트롤되는 토큰의 양이 20%를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호주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인디펜던트 리저브에게는 현재의 암호화폐 하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코인게이프의 기사입니다. 인디펜던트 리저브는 KPMG와 함께 개발한 크립토텍스 에스티메이터 툴을 도입하기도 한 거래소인데요. 세금 부과에 대한 정보를 주는 툴로 수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있음에도 세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투자자가 없다는 것에 착안한 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지난 몇 주보다 6배 정도 높았고 이는 보통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돈을 벌 기회다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안정성보다 변동성이 잠재적 이익을 높인다는 의견입니다. 암호화폐 보험 시장이 60억 달러에 달하지만 아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코인데스크의 기사입니다. 월가의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암호화폐 보험 시장의 규모는 이미 6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거래량 상위 3개의 거래소가 하루에 10억 달러를 다루고 총 일간 거래량이 1,4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 수요가 늘고 있는데 비해서 공급이 적다는 건데요. 자, 주식과 채권과 달리 암호화폐는 무기자산이어서 만일 도둑이 열쇠를 훔치면 그 안에 돈과 보석 등이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일로이드 등에서 암호화폐
에 대한 보험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국의 규제가 좀 느슨해졌다는 보도인데요. 작년 암호화폐 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규제를 급하게 발표했던 거 기억나시죠? 2018년은 다소 하락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국 재무부 금융서비스 부문 부국장 길리언 도너는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서 암호화폐의 접근 방식에 대한 준비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규제 당국의 규제 색채가 현저하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멘트라고 합니다. 올 초 영국은행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암호화폐에 대해 단호하게 단속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는 건데요. 지난달에는 영국은행 재무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암호화폐에 연결된 파생상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다시 활황을 띠기 전까지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규제 당국도 회색지대에서 느슨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카카오가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클레이튼이라는 이름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 소속의 신규 법인 클레이튼이 싱가포르에 설립됐는데요. 카카오 측은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고 싱가포르에 신규 설립된 클레이튼은 플랫폼 클레이튼과 관련된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랩스가 미국의 OTC 암호거래 데스크 코인트레이딩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300만 달러의 투자이지만 주목할 만한 뉴스라는 보도인데요. 코인트레이딩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외 시장 거래 플랫폼인데 코인트레이딩의 임무가 규정에 맞게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데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치 교환의 자유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바이낸스의 비전과 일치한다는 것이 투자의 이유입니다. 자, 현재 중국에서의 장외 거래는 규제 이후 특히 더 활발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 장외 거래의 대부분이 위챗을 통해 일어났는데 이렇다 보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도 장외 거래는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자, 옵션 거래소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가격 0.34% 상승한 4,38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ME 거래소는 현재 아직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3% 오른 4,380선의 거래 이어나가고 있네요. 자,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 시각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조금 더 넓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64% 상승한 4,428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리플의 약세도 조금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드린 뉴스와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의 참고자료일 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암호화폐 상승과 하락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세타 토큰 네, 대표 미치 리우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방송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녁 정도 업로드 되는 인터뷰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